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남한산성은 우리나라에서는 11번째, 경기도에서는 수원화성과 조선왕릉에 이어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WHS의 심사에서 남한산성의 최종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WHS는 건축, 기술, 도시계획 등에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 증거라는 2번 기준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4번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2011년 2월 세계유산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지난 4월 9일 등재 권고 평가를 내리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됐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오는 7월 24일 남한산성 행궁에서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이후 비전을 선포하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